이 세 가지는 우리 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 알아야 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표준을 기록한 것이고, 또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간추려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또 십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삶의 표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신경이 가장 중요하고 또 기초적인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 토대 위에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십계명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습관이 되면은 그 뜻을 깊이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앞으로 또 좀 더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참되게 알고 고백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옛날 그 초대교회에서 그 사도들이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히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핍박을 받고 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열두 사도가 흩어지면서 우리가 어떤 그 복음의 내용을 전파해야 될 것인가, 각각 다르게 전하면 안 되니까 같은 내용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서 모여서 사도신경 이것을 작성을 했다. 그래서 그 후부터 교회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그 가르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배웠던 사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들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바로 사도들이 가르친 그 내용을 다 종합해서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의 진리를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신조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최소한도 이 사도신경을 바로 이해하고 고백해야만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정의하는 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확실한 그 정의를 하는데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전체의 많은 분량을 요약해서 중요한 진리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알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가르치는데도 이 표준이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친다든가 교회 초신자들을 가르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가르치면은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단 종파를 가려내는데도 사도신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 그대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다른 교리를 믿는
것들은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서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뭐 불교든지 해교든지 유교든지 아무 종교만 잘만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그런 사상이 너무나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스님들을 초청해서 같이 하고 목사들이 또 이 스님들과 같이 또 이렇게 부처님 오신 것을 축하하고 말이지 이렇게 교제를 많이 하면서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그냥 보편적으로 비싼 종교로 이렇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바로 알아서 이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배우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같이 읽은 봉독말 그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것이 그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입으로 주님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또 믿어. 그런데 이 10절은 그 순서를 바꿔놓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니다. 먼저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내용, 그 믿기만 하는 마음으로 믿기만 하는 것에서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사람들이 고백할 수가 있어야만 참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러면 그 마음으로 믿는다. 여기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에 먼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 그냥 없이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미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 내용을 분명히 지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서 믿어야 됩니다. 그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최소한도 구원에 필요한 그 지식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즉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이 제일 긴데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제일 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아주 짧습니다.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거룩한 공회와 이거는 공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공적인 교회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혼이 사는 것, 이 네 가지 성도의 축복이 나온다. 성도의 교통, 죄사함 받는 것, 그리고 몸의 부활, 또 영혼이 사는 영생.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 날마다 우리 예수 예배를 때마다 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가? 마음으로 믿으면 대체해야 되게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가? 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마음이 믿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백할 수 있고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신앙을 그 결혼식의 결혼에 대해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마음이 좋아서 방을 하나 얻어서 이렇게 결혼 이렇게 그 동거 생활을 하면서 사랑하면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합법적인 그 부부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제 또 마음이 안 좋으면 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부가 그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서 우리가 서로 목사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그렇게 하면 합법적인 부부, 뜨뜻한 부부가 될 수 있고 또 그 부부가 건전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서약할 때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또 병들 때나 부활 때나 가난한 때나 평생토록 부부의 대의를 지키고 평생 동안 남편 아내로 삼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공중 앞에서 고백을 해요. 그리고 서약을 하고서 결혼식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합법적인 부부로 여겨주고 그리고 부부로서 떳떳하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서약을 하고 결혼식을 한 부부는 그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서 우리 목사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 교인들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고 그리고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합법적인 그런 정당한 교인으로 취급이 되어서 교회 인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그런 성도들은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참고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 주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설 때에 그렇게 신을 이 참 성도로 신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거 고백하지 않고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도 부끄러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참 믿음을 가진 많은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고통, 이 박해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시대에 그 로마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그 황제를 그 신격화해서 고백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만일에 그것을 그 고백하지 아니하면은 죽음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그 박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은 가이사가 주님이시냐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냐 이렇게 선택을 할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성도들이 하고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국에서 그런 핍박을 받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지금도 그 김일성 우상 앞에서 다 일제히 절을 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당하고 있는. 만일에 그 참배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용소 간다든가 사형에 처하고. 그래서 북한 등부터는 다 강제로 이렇게 우상을 숨기게 하게 되고. 다니엘 시대에도 세 친구가 큰 웅장한 동상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 그 동상에다 참배를 하도록 할 때에 그걸 거절함으로 풀무불에 던진 그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를 또 강요를 당했습니다. 그것을 거절함으로 순교하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에 과연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근데 사실 저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런 위기에 닥칠 때에 정말 내가 그거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목숨 죽으면서 고백을 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야. 전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그 모슬렘 과격 단체들이 기독교 신자를 붙잡아 놓고 쭉 세워놓고 이 칼로다가 목을 베는 그런 참수형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죽음을 당할 수가 있겠는가? 그거는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귀한 줄 압니다. 베드로 사도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장담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다 하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부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결심을 했습니까? 그러나 막상 많은 무리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붙들어 갈 때에 제자들은 다 떠들어요. 제자들도 같이 그렇게 장담을 하면서 부리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 그 제자를 다 부리고 베드로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후에 심히 통곡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를 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후에 베드로가 큰 역사,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하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처럼 우리가 참 결심을 하지만은 우리 힘으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막상 그런 죽음의 위기에 닥쳤을 때는 나도 모르게 부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평소에 계속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고백하는 연습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항상 의지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따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 때문에 총독과 왕들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 그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나 자신이 그렇게 결심을 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믿음을 끝까지 내가 지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사도신경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을 감추려 놓은 사도신경을 우리에게 전해 주셔서 이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 내용 그것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바른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끝까지 하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